이제 얼마 전그 이제 우리나라 국민도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와 TSMC와의 경쟁 관계. 이제 저는 이제 작가님 책을 보고서 이제 TSMC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게 됐는데, 이제 대만에서 조금씩 이제 삼성전자가 의식이 되긴 하나 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TSMC 따라올 수 없는 이유 뭐 해가지고 기사를 대대적으로 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그쵸, 거겠죠. 뭐 대만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TSMC가 뭐 계속 1등 할 거다. 뭐 한국에서는 당연히 삼성 미뤄지니까 그쵸. 1등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1등은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엄청 쉽지 않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TSMC는 이제 원조잖아요. 원조죠. 진짜죠, 진짜. 1987년도에 처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만든 만든 기업이에요. 기업, 그쵸? 그러니까 그 어떤 분명히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요. 그쵸. 그걸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철학과 그쵸. 그다음에 어떤 노하우와 경험과 이런 게다 녹아들어 가 있거든요. 테슬라도 전기차 제일 그렇죠.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그걸 한다면 진짜 콧방귀도 안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삼성은 2005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업력도 늦어요. 그 다음에 또 팔로우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팔로우라고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 그런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업력 자체도 많이 뒤처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순수 파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파운드리가. 하나는 이제 순수 파운드리가 있고, 하나는 이제 뭐 순수 파운드리가 아닌 그냥 종합 반도체이면서 이제 파운드리가 있어요. 내걸 내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게 물론 뭐 어느 게더 낫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그 TSMC는 이제 고객만을 위해서 이제 제조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고객을 위해서만 설계 자산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삼성보다는 TSMC가 보면 고객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진짜 잘 되게 이렇게 도와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은 나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신뢰 관계를 벌써 엄청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기업이라고요. 한 번도 거의 뭐 그런 신뢰를 어긴 적이 없어요, 별로. 그 이제 그 신뢰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돈그 이상 그럼요, 가치잖아요. 뭐 그럼요, 조금 싸게 준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그럼요. 그럼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하다가도 이쪽 기업에서 더 싸게 주기 그러면 그래? 하면서 이제 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것도 실제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과도 경쟁 관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유출 우려도 좀 그러니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쫓아가기 힘든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고객이 100%다 믿지 못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나마 저기 뭐야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CSM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리되면서 그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게 아마 분리가 안 됐으면 아마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이제 외부 고객들의 유치가 좀더 쏠려졌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아무래도 분리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 고객의 자산이 이렇게 유출되는 게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내부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업부 자체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큰 거예요. 아, 삼성 그러면은 파운드리가. 실제 그런 그 삼성 시스템 사업부의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삼성 자체의 물량이 그래도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많죠. 그러니까 2019년 그때는 거의 그 파운드리의 물량을 그 삼성 팹리스 그 물량으로 거의 떼었어요. 거의 100%. 거의 뭐 거의 상당히 높게 떼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나요, 그럼? 지금 이제 다른 고객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퀄컴이라든지 뭐 바이투라든지 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낮아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런 그 약간 그 업황의 그 경력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객에 대한 그런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이냐 아니면 순수 파운드리냐 이런 차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뭐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 분명히 성장합니다. 근데 아까 그 진대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1등을 안 해도 한40% 정도만 가도, 뭐 TSMC가 53%, 뭐 삼성이 40%만 가져가도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17% 이렇게 하는데 네, 두 배 네. 이상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예, 또 물량 자체도 네. 늘어나고 있고요. 4차 산업 때문에. 그럼 40%까지 증가하려면은. 예. 뭔가 신규 고객이 생기거나. 그렇죠. 예. 기존 고객들이 더 많은 물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어디에서 그런 여지가 좀 있을까요? 일단 물량 자체도 늘어나고요. 왜냐면 네.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네. 예, 4차 산업 때문에 네. 물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네.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다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엔지니어를 채용해가지고 이제 막 네. 설계를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만들 수는 없어요. 아, 자기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아니면 TSMC에 맡겨야 돼요. 아. 그 물량을 또 다 가져간다는 거죠. 아. 근데 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빅테크 네. 기업들이 인공지능 네. 반도체. 네. 그것도 이제 2030년까지 한 6배 정도 성장한다고 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걸 다 삼성 아니면 TSMC에서 다 가져간다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반도체 네. 설계를 하지 않았던 이제 빅테크 네. 기업들이 새롭게 네. 고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TSMC에만 네. 물량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그렇죠. 뭐 여기서 100을 생산했는데 그렇죠. 200을 생산할 경우에 그렇죠. 그 TSMC가 네. 자체 생산 능력을 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의 물량을 받든지 그럼 그렇죠. 받게 되면 기존의 고객들과 네. 했던 거를 삼성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애플 쪽에서 아예 뭐 100을 TSMC 주고 100을 예. 또 삼성에 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한 군데 이렇게 몰빵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그 싫어하죠. 왜냐면 리스크가 예. 너무 커요. 리스크니까. 또 예. 이게 가격이 경쟁이 안 돼요. 왜냐면은 네.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몰아주면은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끌려다녀요. 네. 근데 이제 두 군데 하면은 아무래도 네. 경쟁이 되니까 네. 또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고요. 아. 예. 그 이제 그런 상황들로 네. 40%까지는 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최대한 뭐 간단하게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아 그럼 근데 예. 네. SK하이닉스 이제 우리나라 있잖아요. 야, 거기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뭐 인공지능 칩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 예. 그러니까 SK도 파운드리 사업 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SK 자체적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별도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아, 별도 회사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017년도에 그때 이제 같이 썼어요. 아, 근데 이제 분리한 거예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는 아예 회사 자체를 분리했고 네. 그다음 회사 자체도 아마 중국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SK도 네. 네.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 따져 보면 네. 애매한 게 뭐냐면 네. 메모리가 중심이에요. 거의 네. 한 95%. 네. 근데 이제 CSM 반도체도 일부 하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다. 네, 근데 미미해요. 그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애플 같은 경우 지속적인 삼성과의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물량이 TSMC와 SK 하이닉스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네. 말한 대로 네. 그 EUV 장비 있잖아요. 네. 그걸 써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거기까지는 못 미쳐요. 아, 그래요? 예. 오. 메모리는 지금 뭐 EUV 장비를 쓴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네. 그 7나노 언더의 공정은 네. SK 하이닉스에서 불과해요. 아. 예. 예. 주로 이제 뭐 8인치 있잖아요. 네. 구형 네. 공정 네.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아마 키파운드리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네. 그것도 다 8인치 구형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같은 파운드리 네. 사업부라고 되게 완전 다른 거네요. 그럼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EUV 장비를 사용하는 파운드리와 네. 그렇지 않은 파운드리들. 그러니까 뭐 원래 SMIC도 중국 파운드리인데 그거에서도 네. 이제 원래 EUV 장비 해가지고 10나노 언더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네.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에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EUV 장비를 들여오지 못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이 회사도 14나노까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진행 안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UMC라고 하는 대만의 파운드리도 네. 있어요. 네. 그 회사도 14나노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 그 UMC하고 예. 글로벌 파운드리는 예. 14나노고 예. SK 하이닉스는 8나노 8나노가 아니고 8인치. 8인치? 예. 그러니까 뭐 훨씬 더 높죠. 뭐 20, 30나노. 뭐. 나노 단위가 아닌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것도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노도 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최첨단 예. 공정은 삼성전자와 예. TSMC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 뭐 최근에 보면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루 정도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5년이나 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네.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 짓고 또
또 뭐 깔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시간이 걸린다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어려운 점들이 뭐 인재 같은 거 유치 이런 기술 인재 같은 게 다 TSMC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사실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인텔도 사실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겠죠. 굉장히 쉽지 않겠네요. 예, 어렵겠죠.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반도체 제조 관련된 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쓴다 그러면 뭐랄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특성이 약간 있어요. 일반 그 뭐 IDM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면 파운드리 기업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파운드리의 그런 경쟁 체제는 TSMC와 삼성 양분해서 가져갈 것 같다. 뭐 상당 기간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상당 기간 뭐 10년까지 봐도 괜찮겠죠. 뭐 인텔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는데 인텔이 없다라면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데 인텔이 좀 변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쨌거나 그 양강 구조로 가서 이제 근데 상당 몇 년 동안은 양강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이 되긴 어렵고 그냥 40%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잘하면 가능할 것 같다. 뭐 제 생각은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그럼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술력의 차이를 떠나서 캐파의 차이겠네요. 그냥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캐파가 많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단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보다 TSMC 훨씬 더 이제 그 어떤 규모가 크거든요. 한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에요. 아, 그렇군요.